다음 달에 이제 만나 뵙기를 약속하면서 우리 이경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제가 더 제일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광고는 제가 별따로 드리고 오고요. 5분 칼럼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으므로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고요. 광고, 제 광고 한 가지 있어요. 다음 달은 크리스마스 달이에요. 그쵸? 우리 여러분 만난 지도 지금 꽤 오래됐죠? 21회째거든요. 2년이 넘었나요? 저기 다음 달 그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저희 마라타 홀리 선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오세요. 선물을 받아 가지고 가시는데 옆에 계신 분이 뭐야? 나는 왜 없어? 그러면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손잡고 꼭 같이 오세요. 그래서 이안이 다음 달에는 날씨가 많이 추울 거예요. 다음 달에는 이안이 꽉 차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죠? 뜨끈뜨끈한 데서 우리 주님의 은혜도 함께 뜨끈뜨끈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들 오셔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세 분도 좋고 다 여기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다 오시면 더욱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달에 우리 한 분이 더 손에 손을 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 다 나오십시오. 네. 다 나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하고 우리 큰소리로 함께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재활요양병원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환우분들
버릴 뿐이라고. 또 이곳 에그레스 재활 요양병원 관계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공연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광 누린 너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받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좀 한 번 한 번씩 나눠주세요. 아까 에어컨 꼭 모시고 오세요.